이번 사고 영상 먼저 보실까요? 영상 먼저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색 전멸 들어가다가, 아이고, 직진하다가, 예.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블박차가 직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 검은 차가 좌회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그 뒤에서 차가 한대 나오는 거죠. 차가 한대 나오고 제 머리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 차가 나오면서 이 차랑 지나가면서 부딪혔는데요. 이 사고 몇대 몇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쪽은 황색 전멸이니까 상대도 황색 전멸입니다. 지금 황색 전멸이고요. 상대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차도 여기 신호등이 있으니까 같은 조건이겠죠. 양쪽 다 황색 전멸. 나는 직진, 상대편은 좌회전, 아파트 쪽에서 좌회전. 이럴 때 여기를 노예 진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노예 진입은 아니고 삼거리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은 노예 진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입구가 좁은 건물이라든가 또 주차장도 들어가서 넓어지는 그게 좁은 데로서 나오는 그런 경우를 노예 진입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끊어졌잖아요. 이게 중앙선도 끊어지고 정지선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삼거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여기서 제 머리를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좌회전, 블박차는 직진, 이러다 일어난 사고죠.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요, 아니, 이 블박차가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 좌회전 표시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직진했느냐? 아, 이거는요, 좌회전할 땐 여기서 하라는 겁니다. 직진 금지 안돼 있죠. 게다가 이것은 쭉, 여기 만약에 직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직진하려고 그러면 차들이 여기 직진차로 여기 서 있는데 그럼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직진하다가 다시 이렇게 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좌회전할 때는 이쪽으로 이쪽에서 하라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1차로 직진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뻥 뚫렸잖아요. 그냥 여기 그냥 지나가면 여기가 중앙분리도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천이 넘어가면 1차로 계속 연결되죠. 요 좌회전 차로 돼 좌회전 화살표 있는데서 왜 직진했는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진하죠. 정상적으로 직진하는데, 직진하다가 상대 차가 나오면서 서로 못 봤죠. 서로 왜못 봤을까요? 요 차. 요 검은 차 때문에 나도 저처럼 못 보고, 볼 수는 있는데 안 보려고 그런 거죠. 이 차도 안 보려고 그런 거죠. 보려고 맘만 보이죠. 여기서 상대 차가 언제쯤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요 검은 차가요, 좌회전 하려고 그러는데, 흰색 차가 빠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멈췄죠? 멈추니까, 저 흰색 차는 이 차가 멈춰지니까 자기는 그냥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직진할 차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고, 교차는 저 차가 먼저 들어왔어요. 직진차도 서로 못 보고, 또는 저 차가 양보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꽝. 자, 이번 사고요.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블박차 보험사는 80대 20을 얘기한답니다. 블박차 보험사 얘기가요. 예. 우리 쪽 보험사에서는 80대 20, 상대 쪽에서는 70대 30 내지 60대 40 정도 얘기합니다. 즉, 좌회전차가 더 많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양쪽 보험사 다 상대 과실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주는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경찰에 사건 접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현장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제한속도 30km인데요. 블박차가 40으로 달렸답니다. 그리고 황색 전멸인데 블박차가 서행하지 않았답니다. 상대방이 선진입했답니다. 그리고 넓이는 똑같은 상황이랍니다. 그러면서 블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또더 많이 잘못한 쪽은 벌점도 받고 범칙금도 내야 된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과실이 크게 나온다면 소송을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누가 더 많이 잘못했나요? 자, 우선 상대가 선진입 적용해야 될까요? 그리고 30도에 40으로 간 거, 이것이 속도 위반 때문에 그것이 사고 원인일까요? 첫째, 자, 황색 전면인데 서행하지 않았다. 둘째, 30인데 왜 40으로 갔느냐? 도로 넓이 갔다. 상대가 선진입이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게 속도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아니고요.
서로가 상대를 불박차는 저 차가 나오다가 내가 직진하고 있으니까 저 차가 멈춰주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냥 안이하게 생각한 거죠. 상대 차는 이 검은 차, 이 차 때문에 자기가 얼른 가야지. 여기서 자기가 얼른 빠져서 그리고 나올 때도 좀 빠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보죠. 상대 차가 쑥 나오잖아요. 상대 차는 검은 차가 머뭇거리니까 자기가 먼저 가야지. 그러면서 불박차를 못 본 거예요. 직진해 오는 차를. 불박차는 안 봤을 수도 있고요. 못 봤을 수도 있고요. 또는 좌회전하는 차가 잠깐 멈춰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행. 아니, 둘 다 서행했으면은 자고한 상대편도 서행이 할 때는 그리고 상대편도 서행하면서요. 여기 검은 차 때문에 안 보이면은요. 여기. 이 검은 차 때문에 시야 확보 안 되면은 함부로 나오면 안 돼요. 시야 확보 되기 전에 잠깐 멈춰서 뭐 확인하고 나와야 되는데 쭉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선진입. 대법원 판결에 아주 그런 게 많습니다. 선진입은 현저한 선진입이어야 된다. 즉, 내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먼저 들어갔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엄청 빠르게 달려들었을 때, 그럴 때만 선진입 우선하는 거죠. 또는 내가 현저하게 선진해서 거의 다 빠져나간 상대가 나를 못 보고서 들이받던가. 근데 지금은요, 상대편이 먼저 들어가긴 했어요. 먼저 들어가긴 했지만은, 먼저 빠져나갈 수 있나요? 현저하게 먼저 빠져나갈 수 있나요? 이런 건 선진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내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안전하게 먼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그럴 때 직진해오는 차가 있으면 직진차에게 먼저 가라고 양보해야 된다라는, 아주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 대법원 판결에 여러 개 나옵니다. 이건 현저한, 이거 선진을 적용한 사건이 아니에요. 직진 대 좌회전입니다. 직진차 우선이에요. 다만 여기가 차들이 빨리 달리는 곳이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좌회전차 70, 직진차 30으로 여겨집니다. 즉 양측 보험사에서 얘기한 거. 우리는 80대 20, 상대는 70대 30 대 60대 40. 그거 다 평균 내니까 딱 70대 30이네요. 이번에 보험사가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얘기를 하네요. 지방경찰청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이제 기다려봐야 되겠죠. 다만 지방경찰청에서 바뀌는 그 일반적으로 한 10% 될까 말까 그런데요. 이의신청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직진차 우선입니다. 따라서 직진차 30, 상대차 70 정도로 보여집니다. 마치겠습니다.